안녕하세요, 여러분. 황금다육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특별하진 않죠. 저의 특별한 화분, 공예화분에 변함없이 제가 만든 특별한 저기 화분에 제가 만든 분에 오늘은 방울복랑금 여기 보이시죠?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방울복랑금 요거하고 그다음에 여기하고 돼 있는 녀석을 지금 커팅해서 한 달 정도 말려놨거든요. 예, 잘 말려놓은 상태를 지금 심을 거예요. 예, 분은 얘네 둘로 정했고요. 예, 지금 한번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사흙은 제가 마사하고 펄라이트하고 이렇게 섞어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심고요. 심고 이렇게 해서 마사흙을 깔아준 다음에 예, 이렇게 예, 이게 저만의 방식이고요. 커팅된 거는 이렇게 돼서 여기를 예, 이렇게 손으로나 숟가락으로 이렇게 파놓으시고요. 이럴 때 그래도 펄라이트 섞어진 녀석을 여기다 요 정도 뿌려서 요만큼을 여기 심어진 거 이렇게 해서 예, 이렇게 해서 살짝 눌러서 예, 이렇게 심어주고 예, 그늘진 곳에서 예, 놔두면 훨씬 활착이 잘 될 겁니다. 요 방울복랑금 제가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분에다가는 요 녀석을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이게 왜 그러냐면 마사옥 위에다가 마사토 위에다 올리게 되면 네, 활착이 잘 안 될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섞어 놓은 펄라이트하고 마사토를 놓고 요 위에 마사토를 깔아 주고요. 중간에다가 항상 이렇게 해서 조금 홈을 파주고요. 여기다가 조금 부드럽게 섞은 거를 여기다 놔주는 거예요. 그러면 배수도 잘 되거니와 요 부드러운 펄라이트 때문에 여기 활착이 예, 좀 잘 되라고 이렇게 해서 오늘 방울복랑금을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살짝 눌러서 살포시 예, 이렇게 해서 이게 한 달 이상 말려놓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지금 한 뭐 한 열흘 정도 있다가 이 물을 주려고 그러거든요. 열흘 있다가 한번 물을 주고 동영다육이기 때문에 지금 한참 뿌리를 또 잘 내릴 때고 지금 요즘에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방울복랑 두 개를 심어서 잘 뿌리 내리는 걸 나중에 보여드리고요. 이대로 잘 키워보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하고요. 구독과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금다육이었습니다.